이번 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대 후반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1월 이후에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4차 재확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역 대책에 대해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관련한 주식시장의 흐름이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시제는 무상증자 소식에 따라서 확실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상승 하락 보합 중에 어느 쪽 의견이신가요? 네, 오늘장 좀 보합 의견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장 보합 예상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제까지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코스닥이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제 박스권의 저항을 뚫고 5일선을 상승시키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보합으로 보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사실은 분명히 개선이 됐습니다. 뭐 기관 수급들, 뭐 금융투자의 매도가 있긴 했지만 연기금 이제는 1,500억 이상 사실 잘 안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전일까지 하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매수 규모도 꽤 됩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이 사실은 국내 증시를 뭐 조금씩이나마 당겼던 그런 요인이고요. 조금씩 올랐다고 생각이 들지만 3,000포인트에서 지금 3월 26일에 3,000포인트 정도였는데 어느새 3,14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곤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가 이 막 급락하거나 이런 뭐 급격한 변동성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분명히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 현재로서는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 수급 개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진입할 때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최근에 증권주의 상승과 또 우선주의 강세 때문에 또 뭐 순환매 끝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합장이라면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분명히 시장이 많이 올라가기는 쉽진 않지만 분명히 좋은 시장입니다. 실적들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주식이 조금 떨어지, 주가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LG전자도 사실은 시원한 모습 보여주지 못했죠. 하지만 시작했던 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대부분의 대형주들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라면은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부담들이 있으면서 연초에 소폭의 조정들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올라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 위주로 조금씩 담으면 될 것 같고요. 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올라갔고 향후에도 더 좋은 금년 뭐 하반기에서 좋은 이런 모습들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시장에서 뭐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코멘트도 많이 나오고 있죠. IT, 반도체, 철강, 자동차와 같은 이런 섹터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 가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됐던 소비 심리, 사실 최근에도 코로나 환자가 막 700명까지 나오고 있지만 소비 심리 분명히 살아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소비 심리 세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통과 그리고 소비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